안녕하세요. 샵투스쿨입니다. 파이썬 머신러닝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참에서 텐서플로우, 아나콘다 설치해가지고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지 됩니다. 파이참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데 오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 부분 강좌에서 설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 강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같이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한 과정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할 건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파이참에서 되게 하는 게. 그러나 이미 파이참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강좌는 넘어가시고 바로 다음 강좌에 선형 회귀를 이용한 이제 작업을 보시면 되고요. 자,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잘 따라하시고 그리고 이 설치에서는 GPU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컴퓨터 CPU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준비할 게이 강좌에서는 우리는 파이참을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참을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파이참 사이트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그리고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앞으로 보실 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지금은 다운로드 가서 프로젝트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가지고 윈도우라면 맥이라면 리눅스라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썬 3.7 뭐2.7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3.7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런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나콘다 설치하실 때 설치 과정 중에 묻기를 패스에 환경 변수로 아나콘다를 추가할지를 묻습니다. Add Anaconda to my Path Environment Variable.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설치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치가 됐으면은 여러분들 그 커맨드 프롬프트를 CMD 해가지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콘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콘다라고 한번 타이핑 쳐서 엔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에러 없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콘다라고 하시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N 하시고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아무거나 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텐서라고 하죠. 그리고 파이썬 버전은 3.6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눌러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작동을 시켜주세요. 그 지금 설치한 가상 환경을 우리가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조금 전에 가상 환경 이름으로 텐서라고 했으니까 액티베이트 텐서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텐서라고 가로쳐지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PIP, 파이프 명령으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PIP 인스탈 한 다음에 이때 텐서플로우를 버전을 여기서는 반드시 1.2.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텐서플로우 설치하면은 또안 돼요. DLL 에러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꽤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류 난거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Successfully installed. 저쪽으로. 자, 이번에 설치할 것은 이번엔 케라스를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PIP으로 인스톨을 할 건데 이때도 자, 케라스 버전을 케라스 하고는 버전으로 2.2.4를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세요. 이거는 좀 작기 때문에 좀더 빠를 거지만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설치가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서 지금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한 거죠. 설치했으면 이제 닫고 이제 파이참을 실행을 시키세요. 실행창에서 파이참이라고 이제 넣어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자, 만약에 처음 파이참을 실행시키면은 뭐 이렇게 Create New Project 하는 게 나올 텐데 그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파이참을 실행하신 분들은 실행이 된이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Create Project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세요. 여기서는 임의로 그냥 텐서 EMB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설정 안할 거니까 그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안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new 있죠? new 있는 데서 파이썬 파일 해가지고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est1이라고 했고, 그리고 파이썬 파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텐서플로우를 실행을 하려면은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려면은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Settings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기본,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기본 인터프리터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새로운 거 우리가 설치한 환경으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Add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는 Conda Environment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Existing Environment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No Interpreter로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추가를 해줘야지 돼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점점점 돼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설치된 이제 아나콘다 폴더로 가세요. 여러분 설치된 아나콘다 폴더를 찾아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EMB Environment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Python W.exe가 있습니다. Python.exe 말고예요. Python W.exe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OK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어플라이 클릭하시고 오케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또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Edit Configuration을 또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test.py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 지정이 안 됐을 테니까 그 폴더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폴더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py를 선택을 하시고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임 부분은 언타이틀로 기본으로 돼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버튼 클릭하고 OK 누르면 되고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import TensorFlow 하고 또 우리가 설치한 Keras도 한번 불러봅니다. Keras도 불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메시지로 using TensorFlow backend라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test.py에다 다른 걸 써놔가지고 그랬어요. 다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no module found라고 나오는 게 네, 죄송합니다. low라고 썼죠. TensorFlow라고 스펠링 틀렸어요. 스펠링 틀렸어요. 다시 하면은 자 이제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using TensorFlow backend라고 나오고 나머지 것들 뭐 warning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버전 지원 안 하는 거 있다는 표시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using TensorFlow backend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수 있는 준비가 다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이 스무스하게 다들 성공적으로 되셨길 바라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